아이고 이 또 아 진짜 만나게 되네요. 오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뭐 난리잖아요. 지금 핫하잖아요. 사실은 막 올해 최고의 뭐 사실 거의 진짜 근 한 뭐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진짜 파리에서는 그 뭐 네. 외국 분들이 지금 현재 실제로 하신다니까. 게임을 하신다고 그죠. 하니까 낙지치기 하고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진짜. 오 와.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진짜. 오 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와. 아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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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뵙게 되네요. 야.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진짜. 야, 제가 여기서 우리 이렇게 만나네요 항상. 자 허윤 씨 일단 앉으세요. 네네네. 예예 예. 안녕하세요. 모델 겸 배우 활동하고 있는 정호연입니다. 야, 아니 근데 새벽시로 나올 때 지금 호연 씨하고 또 이렇게 뵈니까 느낌이 또 완전 다르죠. 예. 네. 거기서 그냥 진짜 배우 그냥 그 예, 뭐 그 강새벽이라는 인물 그냥 그대로인데 오늘은 뵈니까 약간 진짜 모델 같은 느낌이 또 그렇죠. 예. 갑자기 예전에 호연 씨보다 너무 대스타가 되셨나 봐서 어 막 그런 편안함이 약간 없긴 해요. 우리가 누구나 우리가 누구나 그런 울렁증이 있어요. 네, 있어요. 왜냐면 제가 왜냐면 크림물이 됐으니까. 왜냐면 호연 씨는 지금 또 국내 스타도 스타지만 월드잖아. 이거 좀 약간 달라. 본업이 원래 그 모델이신 거죠? 네, 원래는 이제 모델 활동을 한 11년 정도를 그러니까. 하다가. 오징어 게임으로 이제 데뷔 배우 데뷔를 하게 됐어요. 아, 그 데뷔하자마자 이렇게 그냥 전 세계적으로. 와, 어떠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만 해도 새벽 3시부터 지금 스케줄을 계속 하고 있어서. 어떤 스케줄을 새벽 3시부터? 지미 팔론 쇼 녹화가 오늘이었었어요. 네. 벌써 토크쇼를 했단 얘기예요? Squid Game. It is streaming now on Netflix. Here are Lee Chung Jae, Park Hae Soo, Wee Han Jin, and Chung Ho Young. Welcome! Yes! Hello. Yes!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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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to the Tonight Show.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Thank you for having us. Who is this? Who is this psycho robot? When we were at the school, there were like characters. The girl name was Younghee.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 하루에 지미 팔로님과 유재석님과 조세현님을 하루에 만났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네요. 야, 공교롭게 또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오늘 또 형 약간 좀 비교하는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약간 그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논현무한에서 또 지미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같은 지미예요. 투 지미예요. 지미 팔로 지미유. 뭐 인스타 얘기를 이제 사실 그 전까지 그 팔로워 수가 한 40만 정도. 네네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 기준으로 1200만? 1400만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1400! 그게 얼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픈한 지 이제 2주 좀 넘었으니까 한 10몇일? 네, 10몇일 만에. 우리 세우 씨는 2014년부터 꾸준히 예, 이렇게 업로드도 또 꾸준히 했거든요. 지금 현재 74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팔로워 수를 가지고 저희가 뭘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네네. 팔로워 수 늘리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거의 10년을 했어요, 네. 지금. 1400만 명의 팔로워들 중에 해외 유명 스타분들도 막 계실 그러니까. 정도로 드루 베리모. 진짜요? 그럼 뭐 그렇다고 하던데? 지금 퍼렐 윌리엄스도 지금 그건 들어서 맞발했어요. 야 대박이다. 야 퍼렐 맞발했어요. 우리 그 오일남 그 역할을 맡은 오영수 우리 선생님을 그 롤모델로 좀 삼으셨다고요? 줄다리기 촬영 때 사실 줄다리기를 하러 올라가는 그 저희 팀 씬이 오영수 선배님의 나레이션으로 맞아요. 시작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현장에 그걸 다 외워서 오신 거예요. 꽤나 긴 맞아요. 이제 대사들이었는데 정말 한 번에 외워서 한 번을 안 틀리고 내가 소시적에 고향에서 줄다리기를 꽤 해봤는데
웬만해서는 친 적이 없었어. 잘 들어봐. 지금부터 내가 그때 어떻게 이겼는지 그걸 말해줄게. 분명히 올 거야. 그걸 그냥 쭉 이어가시는데 거기 있는 모든 배우가 관객 입장이 돼서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오케이 하자마자 정재 선배님이랑 다 같이 박수를 막 치면서 너무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서. 요즘 그 오영수 그 네. 선생님의 그 성대모사를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맞아요. 소실적에 줄 달리기를 네. 할 때 거기서 막.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리는 11자. 제일 많이 따라하는 게 이러다 다 죽어. 그 위에서 위에서. 이게 다 하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죽어. 이렇게 잘하시네. 아 이거 따라하면은 죄송해요 선배. 근데 막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 재밌게 봤으니까 근데 그 줄다리기 자체가 그 오... 아 이거 스포예요. 스포잖아요. 아 지금 아, 아. 지금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아 미안합니다. 아 진짜 미안합니다. 아 참 좀 다 알잖아 근데 솔직히 몰라요? 아, 미안합니다. 그때 진짜 좀 약간 아 그건 스포니까 얘기하면 안 돼. 아 그럼 저기 조심해야겠네. 어 정신 차려야지 진짜 이게. 네, 정신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지금 여기서 스포한 건 우리 조셉밖에 없어요. 제가 또 오늘 뭐 이래저래 좀 이러다 네. 다 죽어. 미안합니다. 아, 네네네. 이러다 다 죽어. 죄송합니다.